안녕하세요, 제이든입니다. 오늘은 스트라이크 다이너 헤레라사우루스 피규어를 리뷰하려 해요. 마텔의 초창기 주라기 월드 라인업 때부터 꾸준히 수집을 해오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헤레라사우루스 피규어가 얼마나 별로였었는지요. 어택팩이랑 배틀 데미지 정도로 발매가 됐었는데 일단 조형이 정말 너무 매우 아주 별로였어요. 하지만 드디어 다이노 트래커즈 라인업에 들어서면서부터 마텔이 새로운 헤레라사우루스를 발매해주었답니다. 조형도 도색도 이전에 발매된 제품과는 차원이 다른 오늘의 제품, 현재 토이저러스와 각종 매장에서 만나볼 수가 있겠고요. 한국 발매 정가는 26,800원이라는 크기나 액션 기능을 생각했을 때 조금은 사악하다라는 느낌이 드는 가격입니다. 제품은 서식지마다 테마가 조금씩 바뀌는 다이노 트래커즈 포장 박스에 담겼어요. 이번 헤레라사우루스는 도색에서 느껴지듯 척박한 사막 환경으로 선택됐습니다. 박스의 뒷면에는 제품의 액션 기능을 설명하는 사진과 함께 이번 웨이브에 함께 발매된 제품들의 사진까지 나열이 됐는데요. 이번 웨이브 속 제품들 중 제가 꼭 사야겠다라고 마음먹었던 제품은 여기 첫 번째 사진에 게니오 택테스 세루스만 빼면 돼요. 이전에 발매됐던 익스트림 데미지 제품에서 색과 기믹만 변경된 느낌이라 그렇게 구매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진 않더라고요. 무튼 나머지 제품들도 조만간 리뷰를 진행할 거니까 구독과 알람 설정은 다들 필수인 거 아시죠? 오늘의 주인공 헤레라사우루스, 다른 것보다도 눈에 띄는 점 하나는 입술, 치열이 입술 속에 쏙 숨어버린다는 점입니다. 마텔 피규어로서는 그렇게 흔치 않은 특징인지라 가장 먼저 눈이 갔던 디테일이 되겠고요. 그 이외에 조형과 정말 화려한 도색 역시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도색은 머리와 몸통, 꼬리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뉘는데 덕분에 어디가 도색됐다가 끊겼다 라는 느낌 없이 자연스럽다는 느낌을 받게 되네요. 이번 헤레라사우루스는 정말 괜찮게 잘 뽑혔다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공룡의 머리, 어두운 회빛색으로 표현됐고요. 피부비늘과 함께 군데군데 솟아오른 돌기들이 인상적이에요. 대신에 줄무늬나 추가적인 도색이 없기 때문에 살짝 밋밋한 느낌이 드는 것 같기도 하네요. 공룡의 눈은 노란색으로, 동공은 머리의 색, 회색으로 표현됐습니다. 이번 헤레라사우루스는 이빨이 입술에 가려졌다고 했었죠. 공룡의 아래턱에는 관절이 있기 때문에 가동이 가능한데요. 입을 벌리게 되면 그 속에 숨어있던 이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빨도 혓바닥도 마무리 깔끔하네요. 공룡의 머리 윗부분에서부터는 돌기들이 솟아나는데요. 자연스럽게 주황색 톤으로 색 전환되는 디테일 역시 확인 가능합니다. 피부 비늘 디테일은 얼굴보다 조금 더 선명한 느낌이에요. 공룡의 몸통, 얼굴과 목에 표현된 것보다 더 많은 비늘 표현들이 정갈하게 나타났습니다. 몸통의 옆부분으로는 갈색의 줄무늬도 일부 표현되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갈색의 반점들까지 함께 나타나 있어요. 이번 줄무늬는 등에서부터 내려오는 줄무늬가 아닌 옆을 덮어주는 느낌입니다. 위에서 보시면 몸통의 끝부분, 꼬리 부분으로 갈수록 주황색이 한 곳으로 모아지죠. 이런 느낌도 꽤나 신선, 독특한 듯해요. 헤레라사우루스의 팔과 다리, 다른 소형 크기의 수강류 피규어와는 다르게 굉장히 근육질스럽게 표현된 듯합니다. 특히나 팔, 운동을 꽤나 한 듯한 모습인데요. 아쉽게도 손톱 도색은 생략, 다리의 허벅지 부위에는 크기가 큰 돌기들도 함께 나타났습니다.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역시나 디테일, 근육 표현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발톱 도색 역시 생략됐습니다. 헤레라사우루스의 DNA 스캔 코드는 엉덩이 윗부분에 숨겨져 있어요. 마지막으로 공룡의 꼬리, 돌기나 줄무늬, 흉터 등도 없이 표현된 나름 밋밋한 갈색 꼬리입니다. 줄무늬는 없어도 몸통 후반부에서부터 시작된 갈색을 확인했기 때문에 단색 표현도 어색함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최면에 걸린 느낌이에요. 스트라이크 다이노 헤레라사우루스의 관절, 가장 먼저 꽤나 넓게 벌어지는 아래턱 관절이 있습니다. 목도 위아래로만 가동이 가능하지만 액션 기능과 연동된 탓에 따로 고정은 불가능해요. 공룡의 팔은 회전시키거나 몸통 밖으로 벌릴 수가 있고요. 다리 역시 동일한 관절을 채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시나 의미 없는 꼬리 회전 관절까지. 헤레라사우루스의 액션 기능은 등 위에 있는 버튼을 눌러줌으로써 작동시킬 수 있는데요. 버튼을 눌러주면 공룡이 머리를 위아래로 헤드뱅잉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턱도 함께 움직였으면 좋으련만 턱은 연동되진 않았네요. 새로운 다이노 트래커즈 라인업에서 새롭게 탄생한 헤레라사우루스,
조형도 도색도 디테일도 이전에 발매됐었던 어택백 제품들보다 훨씬 업그레이드 된 것은 분명합니다. 개인적으로 포즈나 머리 두상이 너무 자연스럽다는 점, 하지만 가끔 눈 위치가 오류가 있는 제품들도 많으니까요. 구매하시기 전에 꼼꼼하게 확인해보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스트라이크 다이노 헤레라사우루스 제품을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여러분들의 댓글을 모두 읽고 있답니다. 댓글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저는 여러분들 모두 다음번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